갈매기 상이 가미된 약간 넓은 사악이마입니다. 그냥 약간 넓은 사악이마로 보면 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대인관계가 좋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겸손하고 여우기질도 있고 유머러스하고 다정다감하고 현명한 성격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진하고 길어서 인복과 제복이 좋고 처복도 좋고 이성운도 강하지만 절제력이 강하여 자기 자신을 컨트롤 가능한 강한 의지력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없는 일반적인 눈인데 현명하고 침착하고 예리하고 사람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고 약간 소심한 면이 있으면서 대범하고 장난꾸러기나 천덕꾸러기 같은 면도 있고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성격입니다. 자기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즐길 줄 알고 이성운이 강하지만 적당히 절제하는 인내심이 강하고 성적인 면은 개방적인 성격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잘안 하고 처처참이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성운이 강하여 바람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치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쁜 평을 받지 않고 좋은 평을 많이 받는 편이고 결혼운이 좋은 편이라서 일찍 결혼을 하나 늦게 결혼을 하나 결혼운이 좋은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결혼을 하거나 늦게 결혼을 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상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행복을 다 잡으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별로 없습니다.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성격입니다. 실패나 실수는 잘안 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집략가적인 면이 강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기질과 여유로움과 자기 주위를 잘 다스리는 유비의 인맥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항상 겸손하여 적이 없고 의리와 신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면모가 강하고 단 소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나 걱정하는 면도 강합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의리 있고 인의 예지신을 두루 갖춘 인품이 좋은 사람이 속합니다. 포는 강한 직성크라서 강직한 성격도 있고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속에는 마그마를 지닌 활화산 같은 불굴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 외유내강의 코에 속합니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그 자존심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드러움이 숨어있는 코이고 꼼꼼하기 살짝 큰 편에 속하여 조용하지만 활동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중은 적당한 인중에 속하고 입술은 겸손하고 침착하고 사회성과 다정다감한 성격이라서 결혼을 하면 아내와 자식에게 다정다감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입니다. 치아는 굵직하여 대범하면서 침착하고 턱은 노년과 말년이니 평탄하고 무난하고 중년 이후로는 활동량이 더욱 많아지는 형국입니다. 볼과 광대는 냉철하면서 현명하고 겸손한 상이고 경쟁심리는 강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쟁심리가 강하면 욕심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면 경쟁심리가 강한데 조정석은 경쟁심리는 강하지만 돈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강하지 않습니다. 부처 같은 인성을 지녔고 위트와 유머 감각이 좋아서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귀는 부처기와 칼기의 중간기인데 인정이 많고 천성이 착한 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겸손하고 침착하고 여유롭고 낙천적이고 유유자적하며 욕심과 탐욕이 강하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